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오늘도 같이 겟레디 인미를 한번 찍어봅시다. 항상 자연광을 받아서 메이크업을 찍으려면 좀 같은 배경으로 찍어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맞이 좀 청량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감히 제가 윈터님의 화보를 보고 진짜 청량하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지난 여름쯤? 여름맞이 약간 청량한 메이크업을 또 룩을 연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량하고 트렌디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윈터님은 살짝 코랄코랄 룩을 연출을 했는데 청량한 모브빛?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렌즈나 뭐 아이 메이크업 같은 그런 결은 따라하고 이런 립 컬러, 블러셔 컬러 정도는 제 취향대로 선택해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는 최대한 약간 블루블루빛이 나는 렌즈로 골라왔어요. 이거는 추렌즈 데이지 원데이 퓨어 블루. 이쁘죠? 블루빛이 오묘하게 나는 렌즈예요. 기초를 막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해줄 게 없고 바로 냅다 쿠션을 바를 거예요.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쿠션은 요거 써줄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에스쁘아예요. 진짜 제가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요번에 비벨벳 쿠션에서 또 새로운 에디션을 출시를 했는데 패키지 완전 취향 저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실버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여름 하면 실버잖아요. 계절감에 맞춰서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패키지로 출시가 됐거든요. 약간 실버 처돌이들이 보면 무조건 구매할 것 같은 그런 패키지예요. 그래서 저 역시나 진짜 요즘에 맨날 가지고 다니거든요. 피부 메이크업을 이걸로 하던 다른 걸로 하던 수정용으로 얘를 꼭 가지고 다녀요. 또 패키지가 진짜 이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 뭔가 이렇게 수정 화장을 했을 때 좀 뭔가 이렇게 막 으쓱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벚꽃 에디션 나왔을 때도 제가 그거를 주구장창 들고 다녔는데 이번에 실버 에디션 나오자마자 진짜 바로 이걸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또 이렇게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엄청 감각적이고 트렌디해. 그리고 이 안에도 열어보면 찐 흔적이 이렇게 있고 안에 내부도 레드고 퍼프도 띠가 레드 포인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벨벳 각인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제가 밝아져가지고 19호에서 21호를 요즘에는 쓰는데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22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비벨벳 쿠션들이 다 톤이 탁하지가 않아서 22호를 써도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2호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볼부터 얹어주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렇게 찍어서 이 위에다가 한번 양조절해서 퍼프에 균일하게 먹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볼 중앙부터 해서 이렇게 냅다 블렌딩을 해주시는 겁니다. 외곽적으로. 아니, 저 피부 진짜 밝아졌어요. 22호가 살짝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에요. 원래 22호가 찰떡이었는데 진짜. 그리고 비벨벳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비벨벳 쿠션이 워낙에 발릴 때 진짜 촉촉하게 균일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이 엄청 뽀송하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 카메라가 진짜 엄청 선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 다른 카메라보다 더 잘 보여. 이렇게나 균일하게 발리는 거 너무 잘 보이죠? 제가 사계절 내내 비벨벳 쿠션을 너무너무 잘 쓰기는 하지만 발릴 때 시원하면서 마무리감이 뽀송한 약간 특유의 그런 느낌 때문에 여름에 진짜 주구장창 너무 잘 써질 것 같고 소중이 분들한테도 좀 완전 강추드리고 싶은 쿠션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는 아무리 집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도 뭔가 얼굴에 열이 확 올라있어서 어떤 베이스를 올려도 조금 이렇게 들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쿨링감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스킨케어 성분이 이게 실제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열감을 살짝 낮춰주면서 발리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진짜 뽀송하고 매트한 느낌의 제품인데도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이렇게 모공 커버도 정말 끝장나게 이렇게 잘 되고 이 퍼프가 진짜 요물이야. 여러분, 이렇게 바르는 순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커버해줄 부분은 이렇게 한 번 더 쿠션에 묻혀서 도장 찍듯이 꼭꼭 이렇게 두드려주면 커버가 완전 완벽하게 돼. 아니, 이게 커버력도 좋아가지고 사실 진짜 쿠션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컨실러 바를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제가 진짜 잘 쓰는 쿠션. 이렇게 남은 양으로 눈 위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초밀착! 지금 보이죠? 이쪽 피부랑 이쪽 피부. 피부가 약간 스킨케어
스킨케어로 만들어진 속광이 정말 살짝 스미듯 보이면서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된 딱 그런 피부 표현이지 않나요? 아 근데 이 쿠션은 진짜 나오는 것마다 다 예쁜 것 같아. 또 다음에 패키지가 나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좀 최고인 것 같아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우리 소중이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저의 스타일을. 소중이들도 이걸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취향이 엄청 비슷하잖아요. 제가 진짜 에스쁘아 쿠션이 이 내용물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패키지마다 다 다르니까 약간 패키지별로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쿠션을 다 발라줬습니다. 어때요? 피부 표현 너무 깔끔하죠? 진짜 너무 예쁘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번에 쿨앤칠 에디션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쿨앤칠 에디션은 크리에이터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아서 신진 작가님과 협업하여서 나온 에디션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소장 가치가 완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가방도 같이 콜라보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코디하고 딱 들었을 때 너무 예쁘고 튼튼해서 진짜 유용하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는 특히나 골프를 좀 많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넣어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화장품도 막 때려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이게 진짜 튼튼해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에스쁘아는 뭔가 항상 이렇게 의미가 있고 실용적인 기획 상품들을 만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정품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증정품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쿠션을 다 해줬으면 이제 파우더를 해줄게요.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 파우더 1호. 제가 지금 22호 톤 쿠션을 발랐기 때문에 밝히면서 광을 죽여줘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줄게요. 근데 지금 피부 표현 자체는 너무 예뻐서 파우더를 너무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앞볼 부분이랑 턱 부분 이렇게 이렇게만 해주고 이제 쉐이딩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 3호 제조명. 오늘은 룩 자체가 엄청 막 그렇게 진한 룩이 아니에요. 색조나 쉐이딩 같은 것도 이목구비를 살려주는 정도로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저의 이목구비는 살려주되 얘만 보이지 않게 가볍게 지나가주면서 조금 더 또렷하게 잡는 거는 쉐딩 스틱을 활용을 해서 잡아줄 거예요. 이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쿨 쉐딩 코끝에 코벽이랑 인중 블렌딩 해주겠습니다. 너무 펴지 말고요. 이 선 같은 부분만 좀 흐려지게 경계만 근데 이거 잘 블렌딩 해주긴 해야 돼요. 왜냐면 전 차에서 메이크업 할 때가 되게 많은데 간편해가지고 그냥 막 휘로로로 막 하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막 블렌딩하고 나갔는데 범이가 어 소연아 너 코 밑에 뭐가 묻었는데? 뭐가? 이러는데 코 밑에 숯가루 묻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쉐딩이 처음 블렌딩할 때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블렌딩 안 된 게 파데랑 뭉쳐지면서 약간 까맣게 올라오더라고요. 항상 블렌딩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얼굴 쉐딩도 그냥 요 외곽 부분 가볍게 터치해줄게요. 지나가준다는 느낌으로만. 아 맞아 그리고 어제 저 여러분 리프팅하고 왔는데 얼굴이 약간 부은 것 같아요. 어? 아닌가? 라인이 너무 예쁜데? 지금 드디어 46kg를 뚫었어요. 몸무게는 최저를 찍었는데 얼굴이 여기 하관 쪽이 너무 길어지고 뭔가 늘어져 보이고 뭔가 제 기준 저의 얼굴을 봤을 때 48kg, 9kg였던 그때가 더 뭔가 얼굴이 얄쌍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리프팅이었어. 그리고 이제 브로우를 해줄게요. 약간 청량청량한 느낌을 할 때는 너무 진한 느낌의 브로우보다는 라이트한 느낌의 브로우를 써주는 게 좋거든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쓸게요.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라이트 브라운. 진짜 완전 초슬림. 그래서 뭔가 이런 테두리 잡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이걸로 테두리 라인만 잡고 그리고 뭔가 이 눈썹의 중심이 약간 앞쪽으로 가 있어서 끝에는 이렇게 싹 없어지는 느낌으로 그려야 돼요. 이런 디테일 놓칠 수 없어요. 와 이런 느낌 어때요? 이렇게 해주고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토프 삼각형으로 딱 생겨가지고 면선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브로우. 이렇게 결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에스쁘아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토프. 제가 방금 그린 라이트 토프 컬러보다 살짝 밝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썹이
조금 이렇게 재눈썹 자기주장이 강하잖아요. 털들을 좀 밝은 컬러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메이크업이 한층 더 깔끔해 보이면서 인상도 되게 부드러워 보입니다. 이런 느낌. 반대쪽도 그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렸고요. 이제 아이섀도우로 넘어가 볼게요. 섀도우는 이거를 쓸 거예요. 홀리카 홀리카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픽더 로즈. 이 컬러를 제가 쓸 거거든요. 모브 빛나는 이 쿨핑크. 이 컬러를 쓸 건데 블러블러하게 바르면 정말 오묘한 느낌이에요. 근데 또 너무 약간 모브라고 해가지고 탁해지기가 싫어서 윈터님 같은 느낌의 청량한 메이크업을 연출을 하려면 조금 맑은 느낌의 모브빛 팔레트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중간에 있는 이 가장 밝은 이 컬러로 눈 위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베이스 이렇게 깔아주고 같은 컬러로 눈 밑부분을 전체적으로 깔아주면서 밝혀줍니다. 요 두 가지를 섞어서 두 개를 섞어도 막 진하지는 않은데 컬러감이 되게 맑은 느낌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 위쪽까지 여기까지 눈꼬리까지 이렇게 이어서 이거 포인트는 딱 눈 떴을 때 이렇게 쌍꺼풀 위로 보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눈 앞머리 부분이랑 눈꼬리 부분을 이렇게 넓게 삼각존 부분까지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 컬러가 살짝 글리터가 들어간 좀 모브빛 보이죠? 약간 이렇게 좀 투명한 느낌으로 비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눈두덩이 부분에 이렇게 한번 컬러감을 주면서 펄감까지 같이 줄게요.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여러분 갑자기 코맥메리 소리가 됐는데 듣기 불편하셔도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노베브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4호 마롱 브라운. 여기 펜슬 부분으로 점막을 채워주고 붓펜 부분으로 꼬리를 그려줄 겁니다. 점막 먼저 채워준 다음에 약간 섀도우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빼줄 거예요. 이런 느낌 어때요? 눈이 갑자기 위에가 완전 커졌죠? 이쪽도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점막을 채워줬습니다. 이제 이런 조그만 브러쉬를 이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요 진한 컬러 있죠? 요거랑 옆에 거를 섞어가지고 이 아이라인 점막 채운 요 경계를 살짝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좀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래서 약간 톡톡 찍어주듯이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채워줬으면 꼬리 부분에 가이드를 그려줄 건데 일자로 눈을 뜬 채로 뒷부분 이 부분에 공간감이 좀 있게 이런 느낌? 약간 윈터님 아이라인 같잖아 지금? 이 애교살 그림자가 이렇게 이어지죠 꼬리랑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트여줬어. 붓펜 다시 가져와서 눈꼬리 부분만 이렇게 채워서 이어질 겁니다. 끝에는 연하게 빠지고 눈꼬리는 이어지게 되는 이 느낌이 나거든요. 이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애교살 스틱 핑크빔. 이거는 애교살 스틱이랑 애교살 그림자랑 같이 돼 있는 스틱이거든요.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애교살은 살짝 밑에 쪽을 좀 더 강조해서 뒤에 이 핑크빔으로 앞쪽부터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덜어주고 눈 밑에 음영을 줄게요. 요걸 꼭 해줘야 돼. 뒤에를 막지 않고 엄청 그렇게 진하지 않아도 멀리서 봤을 때 좀 그림자 지는 느낌이 나면서 조금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요거를 한 번 더 묻혀가지고 요 쌍꺼풀 라인 쪽을 좀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요거는 Y2 프리미엄 가닥 속눈썹, 부분 속눈썹 B31이고 쌍꺼풀보다 너무 높지 않은 정도로 붙여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얼른 붙여주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요렇게 속눈썹 붙여줬고 딘토 단테 원바이원 래쉬 디파이너 원블랙. 얘가 완전 블랙이 아니고 원블랙이에요. 살짝 오묘한 느낌이 나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발랐을 때 엄청 이질감도 안 들고 이 정도로. 아니 나 진짜 많이 길었어 언더. 정말 마스카라 안 발릴 정도였는데. 아니 봐봐 미쳤죠? 여러분 이제 슬슬 글로우의 시대가 가고 약간 뽀송 매트립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거든요. 물론 글로시한 그런 립 표현들은 약간 이제 유행을 지나서 기본적인 취향으로 자리를 잡긴 하지만 그래도 이 메이크업의 흐름 자체가 요즘에는 블러블러 뽀송뽀송한 좀 그런 게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한창 막 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무조건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막 살려가지고 뽀용하게 하는 그런 립 표현이 완전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새로 출시된 이 립이 완전 그 무드에 정말 정말 가깝습니다. 제가 이것도 역시나 샘플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이거 보이죠? 본품 아닌 샘플 잘 쓰고 있었는데 제가 또 혼자만 이렇게 예쁜 거 써와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에스쁘아는 다른 제품들도 워낙에 너무 잘 만들지만 특히나 립 맛집이잖아요. 예전부터 이 립 립들이 출시될 때마다 진짜 안 써본 게 없을 정도로 립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역대급 보송 립이 출시가 됐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게 일단은 제형이 독보적이에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보송 립을 써왔지만 그 보송 립들 중에서도 제형감이 뭔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제형이에요. 그리고 발색도 정말 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엄청 진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스머징도 너무 잘 돼서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무드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믹스를 해가지고 오묘하면서도 좀 블러 처리를 한 것 같은 그런 립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우리가 최근 들어서 미지근한 그런 토끼혀 립이 좀 유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해외에서 비비드한 컬러감의 립들이 또 유행이 되고 있대요. 선명하고 채도 있고 좀 경쾌한 느낌의 그런 립이 완전 핫 트렌드라고 해요. 일단은 전 색상 컬러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가 오늘 메인으로 쓸 컬러인 포그모브. 이 컬러는 모브빛이 나는 쿨한 MLBB 컬러예요. 근데 분위기 있는 컬러여가지고 진짜 쿨톤 분들이라면 다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컬러. 그리고 요거는 카인타 핑크. 요거는 라일락한 느낌의 쿨한 핑크 컬러고 조금 라이트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그리고 푸시한 컬러. 비비드한 푸시아 핑크 컬러거든요. 바르자마자 얼굴에 형광등이 켜지는 듯한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레디 셋고 컬러. 이 컬러는 진짜 여름에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선명한 레드 컬러인데 오렌지빛도 살짝 나면서 핑크빛도 살짝 도는 청량한 레드 컬러예요. 그리고 로지 퍼지. 이 컬러는 진짜 딱 로즈 MLBB 컬러인데요. 채도가 살짝 다운돼 있어서 톤 안 타고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코랄 커드 컬러. 이 컬러는 살짝 라이트한 느낌의 소프트 코랄 컬러인데 베이스로 깔아주면 여기저기 다 매치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텐지 버터 컬러. 이 컬러는 진짜 유니크한 버터 빛 텐저린 컬러인데 오렌지 귤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니크한 컬러예요. 그리고 애쉬 코코아 컬러. 로지빛이 도는 애쉬 브라운 컬러거든요. 엄청나게 브라운빛이 돌진 않지만 살짝 그 벽돌 느낌 한두 방울 들어가 있어서 진짜 발랐을 때 정말 분위기 있는 룩으로 연출해주는 컬러입니다. 아 그리고 원래 여러분 약간 이런 뽀송 매트 립이 좀 발랐을 때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립은 진짜 무거운 느낌 1도 없이 진짜 가볍게 올라가는 립이에요. 그래서 딱 발랐을 때 이 립 표현이 엄청 오묘하고 예쁜데 일단 제가 바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립이 진짜 도구에 따라서도 표현이 정말 정말 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선명하게 올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런 좀 스머징이 잘 되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준 다음에 레이어링을 해주면 이 물든 듯한 그런 느낌의 블러 립이 가능해요. 이 코랄 커드 컬러로 먼저 발라봐 줄게요. 브러쉬에다가 이 립을 묻혀가지고 먼저 발라주는 건데 바르자마자 너무 잘 보이죠? 이 제형 자체가 완전 블러리 오버리 표현의 찰떡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뻐 이렇게 바르면. 그리고 진짜 좋은 점. 지속력이 진짜 너무 오래 간다. 글로우한 립들은 좋은 점이 예쁜데 통통해 보이는데 지속력이 짧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뽀송한 립이다 보니까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가요. 너무 예쁘죠?
저는 딱 바르고 이제 좀 지내봤을 때 좋았던 점이 입술 일단 수정하기에도 너무 편했고 얘가 되게 가볍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겹만 이렇게 엄청 얇게 깔아도 좀 컬러감이 이렇게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되게 독특한 립 표현이 돼요. 좀 저같이 이렇게 입술에 주름이 많고 각질이 많으신 분들도 이런 각질 주름 부각 없이 이런 느낌으로 싹 연출이 됩니다. 이 인스타그램에서 볼 법한 그런 블러립처럼 그렇게 연출이 돼요. 입술에 바로 얹으면 이 정도로 선명해지거든요. 베이스로만 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펴줄게요. 보통은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발리면 좀 비비드한 느낌이 되게 죽거든요. 근데 이 립은 진짜 극도의 얇은 약간 이런 느낌 아니고 약간 쿠션감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컬러도 선명하게 올라오는 이런 매트립이에요.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저의 원픽 컬러 이 포그모브 이 컬러 얹어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술에 바로 얹으면 엄청 선명하게 올라오고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면 블러한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브러쉬로 안쪽부터 해서 발라줄게요. 아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밀착되면서 아주 예쁘게 발립니다. 그래서 주름 부각, 각질 부각 때문에 나는 매트립을 못 썼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면 살짝 지금 청량한 느낌으로 마무리되고 평소에 바를 때는 이렇게 그냥 안쪽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컬러감을 주긴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안 발랐잖아요. 약간 진짜 미지근하게 느낌으로 발라가지고 근데 다시 이렇게 바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가볍게 얇게 발리는데도 딱 바르자마자 입술에 바로 생기 있게 올라오는 약간 이런 컬러들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고요. 제형감 자체가 막 무겁게 섞이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정말 얇게 쌓을수록 정말 셀로판지를 덧대는 것처럼 겹겹이 올라가는 그런 립이라서 레이어링을 저처럼 이렇게 해서 발라도 진짜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고 각각 다른 컬러들을 얇게 겹겹이 레이어링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조합해서 바를 수 있다는 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스머징도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이걸로 블러셔까지 연출을 해줄 건데 포그무브 말고 다른 컬러로 해볼까 봐요. 카인다 핑크 이거 예쁠 것 같은데 블러셔로 이 카인다 핑크로 한번 발라볼게요. 팁이 있다면 이렇게 발색이 정말 잘 돼서 이대로 여기 탁 찍어버리면 약간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등에 넓게 살짝 펼쳐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얇게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올라가요. 이게 청량한 느낌이기 때문에 엄청 진하게는 블러셔는 안 해줄 거고 컬러감이 보이는 정도로만 이렇게만 발라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마디 제가 이번에 5월 9일에 에스쁘아 라이브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쿠션이 메인이긴 한데 요 립도 같이 메인이라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립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제가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립 펜슬로 살짝 오버오버한 립을 연출을 해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줄 거거든요. 요거는 에스쁘아 플럼핑 오버립 펜슬. 요 위에는 쿨링 볼륨이고 밑에는 워밍 볼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놀랍게도 본품이 아닙니다. 증정이에요. 어떻게 얘가 증정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볼륨 매트 립스틱 구매하시면 증정되는 판촉이래요. 진짜 본품 클라스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신박해요. 이게 증정을 떠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영업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뻐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무난무난한 쿨이랑 웜이랑 두 가지로 나왔는데 블렌딩이 정말 잘 되고 발림성이 진짜 크리미하고 부드러워요. 정말 예쁘게 립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일 신박한 거는 보통은 우리가 약간 오버립을 만들어주려면 플럼핑 립밤이나 플럼핑 립글로스를 바르잖아요? 근데 얘는 플럼핑 립펜슬이에요. 이 립펜슬이 플럼핑 효과까지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진짜 이 립펜슬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입술 주변이 엄청 이 플럼핑 효과가 들면서 약간 붓는 느낌이 나면서 통통해져요, 진짜. 끝부분이랑 약간 아쉬운 부분을 펜슬로 이렇게 딱 채워주고 블렌딩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진짜 이거를 쓰면서 문득 생각한 게 글로시한 느낌의 립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플럼핑 효과가 있는 립을 못 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립 펜슬에
플럼핑 효과가 있다니. 뭔가 이렇게 머리에 전구가 뿅 하고 키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바르자마자 이 입술 주변에 바른 부분에 플럼핑 효과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맨입술에 바르면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오버오버해지는 게 느낌이 티가 나는데 지금은 립을 이렇게 다 발라놔가지고 이미 오버립이 돼서 아쉬운 부분만 채워주는 정도로 발라줬습니다. 진짜 컬러감도 막 이렇게 튀지 않아서 기존에 제가 어떤 립을 바르던 웬만하면 다 잘 섞여서 어우러져서 발리는 편이에요. 지금 점점 매워지고 있어. 진짜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처음에는 쓸 때 약간 흠칫했거든요. 어? 립 펜슬이 왜 따갑지? 이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면 약간 중독돼가지고 진짜 요즘에 맨날 맨날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또 증정으로 나가는 거라서 뭔가 이렇게 선택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웜톤, 쿨톤용으로 두 가지로 나와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마무리를 해줬고요. 저는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입고 이제 헤어스타일링도 열심히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